주몽이란 제목은 그 주몽이란 이 단어는 뭐 한국에 얘기한 뭐 일장춘몽 네, 그런 얘기도 있고 좀 야한군 네,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중국에서는 춘몽이라면 야한군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또 일장춘몽도 아니고 야한군도 아니고 그 두 글자 봄날의 꿈 네, 그런 뜻을 많이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제 그 영화 찍는 그 장소는 그 서울의 수책역이란 그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서 좀 뭐 얘기하면 좀 가난한 동네입니다. 가난한 동네고 제 그 맞은편에 DMC에서 한 몇 년 살았습니다.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뭐 수책역에 가고 하는데 저희 그 수색역을 생각할지 한 번도 칼을 한 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. 항상 기억 속에서 생각하면 흑백입니다. 그 어제 갔다 왔는데도 칼라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. 그럼 이거는 또 뭐인가? 그런 생각하고 그래서 그 흑백 같은 그 질감의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의 꿈에서도 봄이 오지 않겠는가? 그 연두색 그런 칼라의 봄이 오지 않겠는가? 그래서 흑백으로 찍었는데 좀 연두색 그런 정서를 많이 연구했습니다. 그리고 뭐 그간에 영화인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. 그 원인 중에는 예산이 영화 적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친하고 아는 그런 영화 한 지인들 그거는 좀 공짜로 좀 도와달라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네,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평소에 친해서 지인들이 왔다 그 원인이라고 믿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다 한예리 때문에 왔다고 그래서 뭐 예리 씨 너무 고맙고 네 그런 영화입니다. 네.